아니 너무 더워요. 나 더위 많이 타는데 할머니 더위 많이 타잖아요. 내가 더 타지. 내가 더 타요. 당연히 날씬하잖아. 아니 저번에는 안 날씬하다 그랬잖아요. 아이 날씬해. 나보다 날씬하다. 원래 뚱뚱하면 더위도 많이 타는데 너무 더워요. 나도 더운 거 싫어. 겨울이 더워. 나도 겨울 좋아. 그치? 둘이 궁합 잘 맞았어. 그러니까 더울 때 또 먹는 거 있잖아요. 콩국. 콩국수? 근데 되게 뭐 없다. 응? 되게 뭐가 없는데요? 여기는 콩만 가지고 하는 거야. 이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요? 근데 왜 콩이 막 두 가지나 있어요? 아, 하나는 생콩. 그거 담가서 이렇게 불려놨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.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? 응. 두 배가 컸잖아. 세 배는 컸네. 세 배는 컸네. 벌레 같은 거, 이런 벌레탱이 같은 거 골라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맹물에다 담궈놓으면 2시간 정도 있으면 1시간 되면 이게 내 주름 마냥 쪼글쪼글쪼글해. 그러다가 이제 2시간이 되면 펑펑 퍼져가지고 다 불려진 거야. 그럼 뭐 못해요? 이제 이거를 콩을 먼저 삶아야 돼. 근데 이게 이제 안 불리고 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삶아야 되고 불리면서 하는 거는 좀 쉬우게 하려고 조금 불리는 거거든. 이게 이 불린 거는 이제 물이 이게 끓으면 끓는 데서 한 7, 8분이나 10분 내지 놔뒀다가 건져야 돼. 이건 오래 끓이면 매주 냄새나. 저 봤어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끓이면 또 비리비리하고. 백종원 아저씨가 덜 끓이면 비린내 나고 많이 끓이면 매주 냄새 난다고. 근데 왜 나가 꼭 하는데 박종원 아저씨를 왜 거기다 보태는 거야? 아니 들어가자고. 그럼 그렇다고 해야지. 박종원 지금 이렇게 됐잖아? 그러면 우리 바보듯이 생각해서 지금 하나는 여기가 들어있으니까 하나 반 정도만 품으면 돼. 우리 바보면 근데 이거 이미 불린 거 아니에요? 불린 거지. 그래도 또 불려요? 이 국물이 조금 있어야 얘가 안정되고 하고 또 국물이 있으면 이놈 식혀서 바로 갈 거니까. 그래갖고 뚜껑을 다 덮으면 안 돼. 처음부터 열을 넣으면 끝까지 한 번에 키셨어. 응? 한 번에 키셨어. 얘가 말을 잘 들어. 맨날 여기 키시잖아요. 이제 안 키워. 근데 할머니 숨 보면 안 돼. 네? 할머니 숨 보면 우리가 하는 짓이 꼭 섞이도 언젠간 그게 지나갈 때야. 맞아. 우리 할머니도 맨날 나한테 함부로 할머니도 상처 주지 마. 상처 받으셨어요 방금? 받았지. 정신 있다고. 정신 있다고. 죄송해요. 큰소리 또 있다고. 죄송해요. 그러면 안 돼. 옛날에 나도 우리 엄마하고 밥 같이 먹잖아. 그러면 여기가 밥풀이 도덕도덕 붙어서 아니 왜 엄마한테 밥을 그렇게 붙어도 그렇게 먹어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래. 감각이 없어.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거울 보면 여기가 하나씩 붙었어. 근데 내가 석기를 딱 보니까 할머니하고 살아서 조금 그 어른들 하는 예의는 조금 갇혀 있는 것 같아. 그게 뭐예요? 그 귀여워 좋아.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맹물에다 올려놨다 찬물에다. 몇 분 삶아야 돼요? 한 이거 끓은 다음에 10분 정도만 끓이면 돼. 10분 정도만? 끓은 다음에. 끓은 다음에?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거물거물한 게 있지? 이거는 이렇게 떼어내. 이렇게 떼어내서. 암튀도 이 검은 거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. 어차피 골, 가는 거 아니에요? 골음대로 골라도 아니야. 엄청 많은데 이거? 골랐어. 저런 건 괜찮고 이제 까만 거. 네? 몇 개만 더 골라달래요. 아, 저 아저씨 나 성가시켜. 여기 딱. 저 아저씨 힘들게 안 돼. 할머니 저 아저씨 제일 좋아하잖아요. 응? 안 좋아해. 미남이라 그랬더니 아주. 미남? 나 성가시켜 호박시까.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썩었지? 다 버리면 아깝잖아. 이렇게? 이렇게 보면 되잖아. 그치? 이거 여기 상처 난 것만 이렇게 뺏기면 되잖아. 이렇게. 되지? 이제 거품이 올라온다. 거품이 되게 많이 든다. 이런 건 안 걷어도 돼요? 콩은 뭐가 많다겠어? 사포니? 사포니요? 사포니가 뭐예요? 사포니가 뭐예요? 사포니. 사포니? 사포니.
사포니? 인삼에 들어있는 거 쌉싸러면 맛 있잖아. 그게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돼. 근데 얘도 이거 걷어내야 돼. 아니 무슨 거품이 저렇게 탱탱해? 무슨 클렌징폼 같아. 먹을래요? 아니 이건 안 먹을래. 이게 클렌징폼 안 걷어내면 사실은 이거 안 걷어내고 먹어야 좋은 건데 얘가 넘쳐. 끓이다 보면 거품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다는 이제 안 돼도 되고 이렇게 초벌만 이렇게. 서피는 국수 만드는 공냥이로 시집 가야 되거든요. 날국수 난 이렇게 잘 먹는. 아니 근데 이게 유독 맛있어요. 뭐가 맛있어? 짜장면 쓰 아니 짜기만 오고. 우리가 먹는 일반 소면이랑 달라요. 짜. 아니 이게 훨씬 맛있다니까요. 아이 몰라 그건 맛도 아니야. 이거 마트에 산 거예요? 아니야. 그러면요? 우리 집만 가주는 데 있어. 어디 있네 그게? 친정집에서 가져. 친정집이요? 이거 그 동네에서 옛날 국수 마냥 지금 햇볕이다 날 좋은 날 같다 이렇게 막 걸어놔. 옷걸이 걸듯이. 그분은 국수 명인이에요? 소리 커요?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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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할머니! 김영호 왔냐? 모르는 번호인데? 받아보세요. 임영웅일지도 몰라요. 여보세요? 네. 예, 예. 예, 지금 저기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. 임영웅이야? 예, 예. 내가 이따 전화 드릴게. 네. 아이씨. 임영웅이에요? 임영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. 아, 놀랬잖아. 전화기 꺼서. 꺼버려. 전화기 꺼서. 임영웅인 줄 알았더니 다 틀렸어. 에이. 하나 먹어봐. 아파. 뜨거운 거 좋아해야 이쁜 신랑 넣는데야. 맛있지? 요럴 때 딱 붙는 달아, 달아. 이 콩국 갈을 때도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. 콩만 자연이야. 딴 사람들은 맛있게 한다고 막 빼도 넣고 잣도 넣고 했지. 그러면 얘가 이 단맛이 사과버려요. 근데 진짜 달아요. 이거 두 개 다 소금이에요? 응, 요거는 군소금, 요거는 꽃소금. 이게 잘 안 녹아, 여기 콩국에는. 그래서 90분 거 알아서 넣으라고 두 가지 준 거예요. 할머니, 근데 콩국수 설탕파랑 소금파 있는 거 아세요? 설탕? 설탕파랑 소금파가 있어요. 응, 설탕은 안 되고 나는 소금파예요? 아니, 나는 조금 먹고 싶다 그러면 꿀 한 방울만. 아, 꿀. 역시 꿀. 거기도 꿀을 넣으시네. 한번 먹어봐. 꿀가루는 안 넣으세요 또? 아 꿀가루는 안 나. 색깔이 귀하네. 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돼지 이게 멀고 이게 그러네. 돼지. 네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제 그만해도 돼. 얼마나 넣어야 돼요? 한 컵.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, 다? 두 컵. 얼마나 돌려요? 고운 때까지 돌려요. 네? 고운 때까지 또 돌려야지. 네? 저거 빼. 내가 볼 땐 물 더 타도 돼. 이게 너무 빡빡해도 맛있는 거 아니야. 안 넘어가. 응? 됐지? 네. 곱지? 네. 2인분이랑 있지? 근데 원래 콩국수 위에 막 오이 같은 거 올리지 않아요? 아, 우린 그런 거 안 올려. 안 올려요? 우리 해먹는 시기로 가르쳐 드리는 거야.
그 대신 우리는 여기 넣는 게 따로 있어. 자. 밤? 밤? 기름기 없는 거를 여기 넣어야 돼. 기름기 있는 거는 사고. 왜 밤에도 잔맛이 나죠? 윤감은 땡갑다는데 병이라고. 밤에다가 밥을 왜 붙여? 밤에서 잔맛이 나요. 밤은 기름기가 없는 거요. 잔맛이 나요. 그 뭐라고 말한대? 잣이 아니고 밤인데. 그러니까. 무게 붙이는 데는 뭐 있다 하여튼. 아우. 좀 얘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. 누가. 아휴 내가 지쳤어. 이제 다 됐어. 다 됐어요? 응. 한 가닥씩 먹을 거를 이렇게 해. 하도 해서 이제 이게 1인분씩 딱 맞아. 이렇게 놓으면. 하는 기계예요? 응. 이제 해서 손이 딱 집어져 이제. 딱 됐지? 여기다 줄게. 네. 네, 이놈 하나 넣고. 응? 이렇게 넣고. 아, 엄청 넘... 걸쭉하다. 응, 이렇게 너무 걸쭉하니까 용도를 이제 이렇게 부어서 맞추는 거야. 여기에 이렇게 밤도 넣고 이따 밥 먹고 더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놔줘.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 세 개 다 줘요? 응. 먼저 넣을까요? 응. 오, 너무 엄청 진하다. 맛있어. 엄청 고소. 근데 엄청 고소다. 진짜 콩밖에 안 넣었는데 엄청 고소. 근데 달기도 달아요. 그 생으로 하면은 그런 게 있다니까. 진짜 단 거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맞죠? 꿀을 조금 넣을까? 아니 꿀 그만 넣어. 한 방울만. 아니 꿀 안 넣어. 그럼 더 맛있어. 나는 석회 먹는 것만 보면 기분 좋다. 왜요? 너무 맛있게 먹어서. 국물도 마셔가면 먹어야지. 국수만 먹으면 뻑뻑하지. 아, 또 맛있겠다. 시원하지? 진짜 시원하다, 근데. 이래서 여름에 콩국수 먹나 봐. 근데 진짜 잘 먹었어요. 이뻐. 잘 먹었어. 고소하고 삭지 않아서 좋지. 네. 걸쭉하니 좋네. 그러니까 걸쭉하게 갈아서 용도 맞춰서 먹으면 돼. 맛도 진하고 입에 더 착착 감겨. 다음에도 맛있게 해주세요. 여름에 먹는 걸로. 그럼 할매 순이의 밥상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